이경 학예사입니다. 갑자기 찾아주셔서 굉장히 놀랍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준비한 전시는 백자 어떻게 흙에다가 체온을 넣었을까 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고 생경하게 들릴 건데 이 제목은 김한기 선생님께서 백자 항아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흙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생명체가 됐을까 라고 해서 탐복하면서 뱉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도대체 만드는가 라는 질문 자체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라는 의문도 같이 포함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백자의 재료와 백자의 기술에 대한 고민을 보실 수 있는 전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목이 백자 어떻게 흙에다가 체온을 넣었을까 라는 제목인데 이 이야기는 김한기 선생님이 백자 다랑아리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의 물질이 이렇게 인간적인 체온이 있는 감동적인 도자기가 됐을까라고 감탄하면서 뱉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는 우리도 궁금한 것이 백자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하고 그리고 또 이게 물질적인 이 흙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라는 어떤 질문과 과제를 좀 담은 전시 주제를 이 타이틀에 담아서 제목으로 붙여본 겁니다. 앞에 보시는 이 작품은 설치 작업은 남우원 작가님께서 2014년도에 해주셨던 2m짜리 작품인데 이번 전시를 위해서 진짜 전체적인 구성이 요 우리 작품 전시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흙에서 점차 이렇게 소성을 하고 불에 익은 도자기가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해가는 과정과 지금 작품의 내용이 너무 일치해서 저희가 새롭게 리사이징을 해서 다시 저희 작업을 전시에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공간이 아니어서 굉장히 우려했는데 지금 이 전체 공간에서 피우는 색감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주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관람객이 도입부에서 굉장히 큰 인상을 심어주는 작품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참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어렵게 오셨는데, 여기 작업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담으셨는지를 지금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 제목이 이제 비움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살면서 제가 이제 65세 때 이게 만든 작품인데 그동안에 나를 지켜주고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주면서 살아온 배경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림 속에다가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도자기 이런 쪽에다가 표현한 거는 이제 처음인데 우리 한국적인 백자 이런 도자기에다가 나의 그 철학을 담았으면 한다. 그런 생각에서 허수아비 철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빌어자, 그 다음에 지킬 수자, 나아자, 버릴 빛자. 그거를 이 백자에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초에 이렇게 빛이 있고 흙으로 빚고 또 그 산고를 거치고 어려움을 거쳐서 하나의 지구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다복한 모습에서 욕심을 부리면 화면에서 나중에 보시면 깨지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도를 넘치면 적당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적당히 정말 도를 넘지 않게 살면 세상에 문제가 없는데 도를 넘다 보면 깨져서 정치든 뭐 우리 가정이든 사회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비우면서 살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그런 의미를 넣어서 담았어요. 좋은 거는 서로 나눠가지고 아주 시원찮은 건 버리고 그런 철학이 이 안에 담겨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그 역대 다랑아리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영감을 받고 또 감동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텅 빈 층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 철학이 여기와도 좀 연결되는 거 지점이 좀 느껴져서 굉장히 좀 작가님 설명 들으니까 저도 새롭네요. 이게 이번 전시는 전시 어법이 이제까지 했던 게 굉장히 좀 다른데 저희가 이게 역대 우리나라의 한국백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하고 기법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백자상자라는 프로젝트 제작을 공예상자라는 걸 제작을 했는데 요거는 재료상자고 저쪽에 건 기법상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실물로 지금 여기 있는 유물들하고 같이 또 보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요게 원료가 되는 원석들하고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물질이 이런 생명체를 갖는 도자기로 변하는 것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채색 알료들이 원래는 이런 광물질인데요. 요거를 다시 또 채취해서 갈아서 또 알료로 우리가 인간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발견한 거를 또 도자기 알료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술의 축적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흔한 기술이어서 너무나 일반화되었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인간과 자연과의 끝없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백자에서 청화백자는 굉장히 그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동서교류계 산물이라고도 불리고 우리 박물관이 소장한 그 대표작 중에 파초문 호가 있는데 이 호를 대변으로 해서 그 중앙에 있는 파초는 조선 관여에서 구워진 파초문 호이고 양쪽의 호는 위뇨라고 할 수 있는 해주 지역 가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제이지만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필치가 달라서 그 대비가 좀 재밌어서 같이 이 공간을 꾸몄고요. 저 뒤에 작품은 우리 가운데 있는 파초문 호를 이제 입체를 도판으로 작업으로 번안을 하셔서 이번 전시를 위해서 입구에 그 대나무를 만드셨던 이승희 작가님께서 새로 도판 작업으로 꾸며주신 거예요. 우리 요번 전시에 앞에 맨 앞에는 재료의 발견이고 두 번째가 백색의 가능성이라면 여기는 백색의 어울림이라는 코너예요. 근데 여기는 현대, 지금 비교적 젊은 작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을 자양분으로 백자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현재는 기술이 전부 다 오픈되고 그 소위 글로컬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재료는 과연 작가한테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지를 합축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공간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 조선 백자는 현대 미술에서 이전에는 공예품으로서 그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었다면 지금 하나의 예술의 전범으로서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두 분의 화가를 이 공간에 모셔갔는데 이제 백자의 모티브로 해서 회화로 작업을 하시고 또 회화뿐만 아니고 나전이나 다른 것들도 접목하시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사진 작업을 하시는 구본창 선생님이 또 이거 11개의 작품을 매칭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좀 소위 김한기 선생님이 그리신 저 백자와 꽃이라는 그림인데요. 그것과 요거는 다랑아리는 아니지만 큼직한 그런 백자 대호를 같이 좀 보여주면서 여기는 조선시대 백자 대호와 근대기 이것을 모티브로 했던 김한기 선생님의 그림과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것이 표상하는 한국적 공간에 대해서 좀 연출을 해본 공간입니다. 지금 앞서 보셨던 그 조선시대의 뭐 백자를 만드는 기법이 물레를 차고 면을 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현대 작가를 크게 작업을 살펴보니까 키워드가 뭐 조형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물레를 차고 면을 깎는데 다만 그 면에 깎는 모습과 물레의
활용하는 그 형식이 좀 달라져서 오늘날 작가들에게 재료와 그것을 다루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분은 이창화 선생님 작가 작품인데요. 지금 물레에 지금 붉은 진사유약을 홍유를 발라서 산화동으로 작업을 하는 작업도 하시고 저 가운데는 판을 밀어서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판을 그 귀접이 접시인데 이게 면을 깎고 이걸 활용하는 방식이 지금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역시 저 같은 작가의 이창화 작가님의 작업이시죠. 옆에 작가는 또 박성극 작가님의 작업이신데요. 이분은 한지 시리즈라는 것을 작업을 발표를 하시면서 흙을 판을 밀어서 마치 그 고기를 다지듯이 방망이로 막 한없이 두드려서 얇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텍스처가 한지의 느낌이 나도록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제일 좋고 3세세요. 그래서 아울러 지금 현재 이분이 일본이시만 한국에서 오랜 동안 작업을 하시면서 한국적 정서를 담은 작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는 거를 흔적으로 남긴 작업들을 하는 작업이고 저분은 백제가 같은 게 얇고 투명하고 투광이 되는 성질을 이용한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흙 덩어리로 작업하지 않고 흙을 갈아서 흙을 해체해서 이제 슬립 형태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분은 종이에다가 이 지금 하나씩 하나 키친타올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흙을 마치 참기름을 바르듯이 그렇게 작업을 바르면서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적층하시면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가마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에 또 흙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색깔들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 머릿속의 지층을 계속 쌓으면서 형성하고 구축해가는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앞에 이 케이스의 거는 이 칼라별로 이분이 전부 쌓으면서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강도나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쌓을 수 있는지를 실험했던 흔적들이 저희가 같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작가신데요. 이분은 이 흙의 골격을 천 붕대로 골격을 썼고 역시 슬립에다가 붕대를 슬립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역시 두드리고 연마하면서 이 형태를 자연스럽게 붕대로 이렇게 엮어가면서 형태를 만들고 이런 투명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고화도로 서성한 완전 그 작이거든요. 백자인데 이걸 가지고 또 치유라는 메시지를 도자작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네, 저런 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막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죠. 이건 전통의 해석? 재해석이라는 타이틀로 붙여봤는데 우리 박물관이 소장한 공항문 호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공항이 가출한 거를 하나 패러디를 해주신 작품이 있고 또 지금 가운데 보시는 건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한 철화 포도문 호거든요. 그 호를 다시 또 본인만의 언어로 해석을 하셔서 이분은 이런 화려한 지금 저화도 안료를 마지막에 다시 발라서 보온 소송을 한 작품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위에 것들도 유희정 작가님의 작업이신데 위에 것들도 저희 지금 우리 박물관 소장은 물고기 분이 접시 청화 접시를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만들어 주신 작업이에요. 지금 또 여기는 옆에는 이정석 선생님의 작업인데 이분은 기존의 성형 방식을 아예 해체해서 물에다가 일부러 침전을 시키면서 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침전되는 효과를 마치 이렇게 오래돼서 색깔이 벗겨지는 것처럼 유약을 휴유한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나 형태가 무너지는 것을 표출을 하고 다시 또 소성을 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과연 성형 방식의 이런 순서나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을 다시 파괴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지금 구석에 있는 이 작업은 이인숙 작가님의 작업인데요. 이 작가님은 석고 캐스팅을 얼만큼 재밌게 쓸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석고로 이 자연에 있는 이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걸 자연스럽게 결합을 하면서 오브제로서
이제 이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나 욕망을 또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이 결합하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까지 봤던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악어와 브로콜리 이런 결합이 잘 있을 수 없는데, 악어와 브로콜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볼트너트 이런 것들을 마구 같이 출연하게 하면서 본인의 상상력을 작업을 통해서 구현해가는 작업을 하시는 작가입니다. 작가님이신데. 잠깐만, 다시? 네. 이분은? 이분은 윤상현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최근의 작업은 유약에 이렇게 결정이 맺히는 유약 실험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빛에서 마치 은하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유약으로서 장식을 한 것에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표현에 많이 극대화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워낙 또 성형력이 좋으셔서 이분이 만드는 다랑아리에 이렇게 이런 결정력을 발라서 은하수가 마치 피어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지금 유약 작업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신 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가운데 코너는 빛과 색이라는 코너인데, 지금 그 도자기가 가진 특유의 투광성하고 이게 얇은 재질감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작가 중에 고유숙 작가님 같은 경우는 슬립 캐스팅을, 석고 캐스팅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석고에서 띄어낸 흔적을 작업에 그냥 남기시면서, 이제 지금 대부분 석고 작업을 하면 매끄럽게 갈아내는데 그 흔적을 남기세요. 그래서 가운데 거는 그 이장 흙무로 주입했던 거기 주입구인데요. 그거를 띄어내서 흔적을 남기셔서 하나의 작품처럼 묶어.